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넌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대선. 네,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됐었던 미국 대선 토론회 집중도가 오늘은 상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회 실시간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가 라고 살펴봤더니 바로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불안한 눈빛,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봤는데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4년 만에 리 매치였습니다. 정말 공격적인 포장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와 그리고 불안한 눈빛의 바이든, 이런 보도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재 초이스 첫 번째 화면부터 띄워주시죠. 네, 4년 만에 리 매치에 대해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언론에서 좀 진보 진영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허위 발언,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보수 쪽인 팍스 언론의 지금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패닉 모드에 접해 있다 바이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CNN에서 지금 보도가 됐었는데 CNN의 메인 페이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조금 공평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팩트체크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선 토론에 어떤 이유로 좀 집중도가 높은지 그 이유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 대선이 좀 중요했던 이유가 그 토론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았던 이유, 결국에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어느 하나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달보다 조금 달라진 게 6월달에는 49% 대 49%, 정말 똑같이 그 비율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선 토론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어떤 섹터가 좀 수혜주로 언급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핵심적인 것은 트럼프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이 바이든과 확실히 대비된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목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화석 연료 규제에 있어서 트럼프는 완화 정책으로 가겠다. 반면에 바이든은 강화 정책으로 가겠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높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증권가에서 요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누가 되든 어떤 섹터가 집중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과 전력망 투자에서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자력 섹터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SMR 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전력망 투자도 아무래도 AI 센터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력망이 부족하다라는 언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지금 어떤 정책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 보도가 되고 있는데 AI 전력 인프라와 리쇼어링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AI 전력 인프라에 많은 증권가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전력 섹터 오늘은 어떤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바로 시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가에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력 설비 테마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윗꼬리를 대부분 달거나 음봉 전환하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고요. 지금 보신다면 LS 에코에너지, LS, 대한전선과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오늘 대선 토론이 있고 나서 트럼프의 승리였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CNN에서 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7%가 이번에는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방위 섹터로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후장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보신다면 LIG 넥스원이 거의 1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22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지금 보신다면 대표적인 몸집이 큰 방산 종목들까지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대선 토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장 인재 초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당신의 초이스에서 실시간 종목 진단 코너까지 쭉 함께 하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입니다. 불안한 눈빛, 이 노래를 불러보면서 대선 토론에 대한 이야기로 그 오프닝을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도 역시나 반응은 좋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토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함께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시부터 대선 토론 집중도가 상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대선 토론에서 집중하면 좋은 섹터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집중이 될까,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된 것 같으세요? 일단 뭐 대선 토론은 뭐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양대 후보가 모두 다 이제 지금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을 다시 이제 강한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은 공통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뭐 CNS도 그랬었고 지금 보도가 왜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지금 판세 좀 기운 듯한 모습이 나오느냐. 일단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매파적이고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입장이다 보니까 당장 이제 민간 기업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법인세 감면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 완화를 위해서 일단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이 부분들을 주시를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는 뭐 석유화학 쪽을 완화를 하겠다. 즉 이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사용을 좀 더 증진시키겠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때 이미 이제 뭐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복지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분들의 권익 보호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선 토론 자체가 이제 오늘 진행된 거에 의해서 뭔가 이제 양대 후보에 대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히려 지금 나온 거는 그냥 하나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죠. 저는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려면 오히려 이제 11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듀데이트를 이제 9월 이후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다 아실 겁니다.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 대통령이 말을 많이 바꾼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정치나 정책 공약을 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황이나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을 좀 보수를 하거나 다시 이제
고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작정 석유화학 에너지는 안 되라고 얘기할 보장은 없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복지나 혹은 이제 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축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해왔던 지난 몇 년 동안의 업적들과 그리고 수많은 정책의 발의 상태에서 어떤 기업의 우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측 불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산업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반면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동맹국들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많이 잃었었고 연대를 많이 실패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다시 방산무기 수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기사가 5월 중순에 5월 말인가요? 20몇일 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러니까 살상용 대량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를 해제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적경 국가였죠. 이제 정확히 나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나라에서 이제 그 IS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과 이제 내전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무기를 지원을 했었는데 문제가 이 무기가 이제 사용을 하는 도중에 민간인 중에서 아동 피해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가 제공했던 무기가 민간인 특히 이제 아동들 여성들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게 원치 않는다라고 이제 반발을 가장 세게 했던 사람도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미국 말을 전혀 안 듣고 있죠. 그렇죠. 전쟁하지 말라는 것 그대로 하면서 제대로 정치적 이슈를 다 끌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연임 계속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인기가 없고 중동에서도 인기가 없고 그나마 한국에서는 그나마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그나마 좀 협조적인 상태인 것뿐인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뭐 미국에 뭔가 엄청난 연이 있다 보이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외교적 실추를 너무 많이 했다. 네. 그러니 다시 경제라도 살려라 이런 질타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좀 일시적으로 좀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악대 악을 나타난 싸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 악대 악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차악을 겨루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대선 첫 TV 토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서 차악을 가르는 TV 토론이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방산 쪽도 주목해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방산 섹터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위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산 무기들에 대한 수출 부분들 기대가 됐겠죠. 네. 근데 이건 뭐냐면은 미국이 실제로 해외로의 무기 수출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호환이 되는 뭐 풍산이라든가 이런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방산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나온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폴란드 수출 향해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수은법 개정은 올해 이제 2월 달에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15조에서 25조로 지금 수은법 자본금을 이제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나누어서 이제 상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자금 조달을 빨리 해줘야지 이제 폴란드나 다른 국가들이 이제 무기를 사는 데 있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이 대신 이제 이 차관을 다시 이제 상환하는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제약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 괜히 많이 팔아놔서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럽에 지금 이번에 K9 자주포 영국에 수출 실패했죠. 이 실패하는 원인 뭔지 분명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독일이 지금 차량용 자주포를 지금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GH-9000이 아니라 PGH 모델이 아니라 지금 그 포탑 그대로 떼가지고 차량형 차체 모델, 차륜형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로 돼 있는 차체에다가 탑재를 시켜서 팔았는데 뭐 빌미는 좋습니다. 뭐 영국 내에서는 도시화된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주행이 편리하고 정비가 편리하다는 빌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건 뭐냐면은 원래 유럽의 군수산업의 강자는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지금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무기 수출을 많이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유럽 국가들끼리
단합을 해서 유럽 제품을 써야 됩니다라고 네. 사실은 압박을 놓고 있어요. 아직까지 EU에서는 사실상 의장국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이 두 나라들이 좀 입김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뭐 EU를 탈퇴해서 브렉시트를 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가격면에서 보나 이런 부분에서 보나 일단 영국이 2차 대전 때 유일하게 침공을 받지 않았죠. 물론 이제 폭격은 있었습니다만 침략을 받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일단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작년에 봤던 것처럼 수출 기대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국들이 지금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도 방산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 조금 지금부터는 포지션을 더 늘려나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유 내지는 이제 점점 축소를 하시면서 어떤 이제 정책적 이슈라든가 아니면 주요 이벤트 쪽으로 좀 모멘텀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씩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여갈 타이밍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특징주를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방산 섹터는 오후장에 탄력이 붙었고 반면에 전력설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증권가에서 집중을 했지만 오늘 탄력이 빠졌습니다, 많이. 그 이유는 결국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좀 일부 이렇게 좀 조정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너무 조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증권가에서도 그냥 에너지 앵무새라고 합니다. 그냥 뭐만 하면 에너지 그냥 사십시오. 네. 뭐 원전 갑니다. 태양광 갑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레포트 내고 있죠. 지금 증시가 거의 지금 4월 이후부터는 방향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증권사에서 레포트 올라가면은 레포트 내면은 그날 급등했다가 네. 며칠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 계속 레포트를 긍정적으로 내고 있는 섹터가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팬데믹 때 전후로만 하더라도 반도체에서 저전력 반도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저전력 반도체라는 개념 자체 이미 다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 왜? 반도체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거 AI로 돌리다 보니까 계산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많다는 네. 겁니다. 아마 뭐 이번에 뭐 저도 핸드폰을 이제 제 핸드폰을 이제 S24로 바꿔서 뭐 각종 AI 기능도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데 테스트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걸로 작업을 좀 몇 가지를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너무 빨리 달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통화하고 적당히 게임하고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났으면은 아마 이전 모델과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 않을 텐데 네. 실제로 사용 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이제 가동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이 핸드폰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다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 센터발 에너지 소요는 계속 폭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 에너지 섹터 그리고 이제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다음 대선에서 다음 이제 차기 정권 그러니까 차기 미국 정권에서는 어차피 30년 정도 써먹은 라인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가 되든 이 산업은 누가 먼저 시작하냐에 불과한 거지 시작 안 하면 다음 정권 또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도 유효한 걸까요? 네, 다만 이제 좀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원전선이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대원전선처럼 이렇게 소형주보다는 조금 종목이 좀 뭐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뭐 대한전설이라든가 LS 쪽을 굉장히 보고 있는데 일단 LS도 뭔가 좀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LS로부터 이제 기술 유출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LS가 맡겼던 건설사가 있는데 이 건설사가 LS의 기술을 넘겨서 이제 고전압 전설 설비에 대한 부분들 기술력을 대한전선에 넘긴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뭐 조사가 들어간다면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 변동 자체나 실질적인 매출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 부분에서 봤을 때면은 오히려 대한전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변동에 좀 강하신 분이라면은 뭐 대원전선 같은 전선주들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고요. 다만 좀 변동에 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효성증권업도 있고 현대일렉트릭처럼 변압기 쪽으로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전환되는 부분을 주목하셔서 좀 선체적으로 좀 비중은 좀 작게 하시더라도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김덕호 대표가 좀 초이스해 오신 두 가지 종목 바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아, 동국제약과 데브시스터즈 들고 오셨는데 우선은 전혀 다른 좀 종목인데 아까 차트상의 흐름을 보니까 동국제약, 데브시스터즈 모두 26일에 급등을 했었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데브시스터즈 좀 화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오늘장 초이스는 어떤 종목일까요? 대표님? 오늘 제가 두 종목을 저는 두 종목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동국제약 을 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제약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매출의 약 3분의 2가 이제 헬스케어 특히 이제 뷰티 부분에서 매출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K뷰티가 잘 가고 화장품들 잘 가는데 좀 잡기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쵸. 계세요. 보통 화장품이 잘 간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아모레퍼시픽 사고 기다리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아모레퍼시픽 꽤 생각보다 그런 위용을 좀 많이 잃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삐아라든가 아니면 마녀 공장 네. 뭐 여러 이제 좀 소형주들을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콜마인 BH도 그렇고 콜마 BNH도 그렇고 뭐 한국 콜마도 이번에 그래도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자, 근데 동국제약은 지금 이제 뷰티 산업을 계속 강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2015년도부터 합류를 했던 이 센텔리안 24가 마데카 크림과 마데카 프라임과 같은 이제 미용 기기 산업을 지금 계속 확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동국제약이 또 이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 일본에 이제 또 오프라인 샵에 좀 진출을 하려고 지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좀 움직임이 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일본 같은 게 최근 지금 뷰티 시장 한국의 이제 K뷰티가 중국 다음에 차기로 시장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짚었더니 다들 일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면은 이제 동국제약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뷰티 산업에 대한 확장세는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네.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OTC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 중심에서의 매출 부분들이 2022년도가 되면서 이제 전문 의약품이 이제 매출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 동국제약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을 하겠다. 그냥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 양산해서 그냥 흔한 이름으로 알고 있는 약품들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약품 시장을 집중 공략을 해서 오히려 마진율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동국제약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네.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26일 날 이날 상상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상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요즘 트렌드답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하나 보내면 급등하고 매물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뭐 손절 가격만 뭐 16,000원에서 17,000원대 정도만 잡고 접근하신다면은 올해 22,000원 이상의 돌파해보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도 그러면 제가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데브시스터즈가 26일 날 급등을 하는 원인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쿠키런 신작이 나왔죠. 네. 저도 이거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나 좀 친추하실 분들은 네. 친구 닉네임으로 주식회사 플래처를 치면 나오나요? 레벨 3짜리 아주 네. 허접한 캐릭터가 하나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제가 게임주 관련해서는 제가 뭐 점상 시크릿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아마 게임주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강조를 시켰는데 자체 기반의 IP가 굉장히 약하다는 게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그나마 IP를 잘 살렸던 곳 중 하나가 넥슨 게임즈인데 이 넥슨 게임즈가 하필 뿌리 스튜디오에다가 외주를 잘못 맡겨버린 바람에 팬덤을 완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다시 이 IP 기반으로 다시 회복을 하려고 뭐 메이플의 강홍기 대표도 지금 메이플 스토리 강홍기 대표가 와가지고 진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다 어떻게든 처벌하겠다. 소송 건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지금 처벌을 수리 하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좀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네. 데브시스터 저도 이 쿠키런에 대한 IP를 가지고 또 신작을 냈다라는 자체가 상당 부분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럼 왜 급락이 나왔느냐라는 부분들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올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 이제 여기서 좀 지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거래량 자체가 지난 1년 동안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폭등을 많이 네. 했죠. 그만큼 게임사들에 대한 우리가 게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뭔가 이제 유저들이 좀 결제를 하고 과금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저는 데블 시스터즈가 이번 신작을 통해서 또 굿즈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일본의 닌텐도처럼 닌텐도가 마리오 시리즈를 가지고 몇십 년 우려먹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근데 닌텐도가 뭐 마리오가 계속 그냥 점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협동전도 하고 막 이렇게 IP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의 닌텐도 역할로서 이 데블 시스터즈가 조금 더 성장이 기대된다. 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낙심하지는 않으시되 일단 네.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한 이제 좀 매수세가 좀 약해지면서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뭐 6만 5천 원까지는 연말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게임성도 괜찮고 이번에 또 신작으로 또 이제 서브컬처 장르의 수집형 RPG를 또 지금 만드는데 이 쿠키런을 만들었던 오븐 게임즈 스튜디오가 또 이제 착수를 지금 준비를 한다면 해서 올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올해 좀 내년 이후에 좀 중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호흡을 가져가야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데블 시스터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초이스된 종목은 동국제약이었는데 캐시카우 역할을 확실히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화장품을 쓰거든요. 마데카 크림 그걸 쓰는데 실제로 200억 정도를 올 초에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동국제약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 많이 올려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유튜브에서 ABC 가나님의 종목이고요. PCB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24,000원 비중은 20%. 안녕하세요. 향후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 전망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24,000원대 구간이면 저점 부근에서 맞고 이번에 또 한 번 저점을 깬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좀 상승 탄력이 나오긴 했지만 24,000원 부근 조금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부분들이 똑같은 기판인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네. 안 간다라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 일단 대덕전자를 잡으실 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반도체 수주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장용 PC의 BGA가 공급을 좀 이제 커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MLB도 있죠. 그러니까 멀티레이어드 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탄탄해질 거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만 또 이수 페타시스가 또 워낙 이제 주목을 많이 받다 그쵸. 보니까 좀 소외가 많이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하이투자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레포트가 나온 내용을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MLB 제품 믹스 개선을 하겠다. 이거 결과는 24년 4분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1분기, 2분기 때는 지금 조정 여파가 나오는 거는 좀 자연스럽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레포트도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오니까 5월 말에 나왔던 레포트이기 때문에 네.
까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는 좀 많이 터졌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덕전자가 또 이제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이번에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특히나 이제 HBM용 기판을 일본이나 대만에게 지금 사실상 뺏긴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관련돼 있는 뭐 심텍도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이거는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20%를 가지고 계신데, 자, 2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4,000원에 매수를 했다는 건 어느 누구도 나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우리가 좀 매물이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상승 트리거가 있다면은 24,000원까지 도달하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하방 압력이 계속 받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을 무엇으로 탈피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일단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레거시 부분을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처음에는 HBM 노래를 불렀지만 뭐 막상 보니까 그래도 HBM이 늘곤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레거시 부분들에서의 반등세가 더 실적을 더 끌어올렸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탑재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커질 것인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적어도 7월 이후에 이제 7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때가 이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덕전자가 그래도 이제 PCB에서는 국내에서 2위인데 이게 좀 자존심 상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실제로 이제 이 대덕전자로부터 받는 물량이 꽤 많습니다. 근데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을 하려면은 HBM을 놓쳤다. 단지 그 이유라고 저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제가 좀 요약을 드리면 기승전 HBM이기 때문에 네. HBM 쪽을 못 갔으면은 지금 좀 소외가 된 거고, 그럼 이게 반등이 일어나려면은 D램 낸드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 그리고 레거시 좋았다.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호전했네 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은 주가는 24,000원까지는 회복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네. 뭐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자체가 일단 뭐 이번 실적이 그래도 좀 탄탄하게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내가 좀 두렵다. 예를 들어서 24,000원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19,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때는 좀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좀 전략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비중에서는 한 10% 정도만 매도를 하십시오. 네. 자, 10%를 매도를 하셔서 5% 정도는 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이수페타시스가 좀 조정 나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하셔서 일단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잠깐 이제 좀 제안을 드리면, 자, 오늘만 해도 13%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마치 제가 뭐 오늘 무조건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는 상상을 못 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MLB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여전히 지금 납품하는 고객사들이 탄탄하다 보니까 주목을 좀 많이 받았으니, 그러면 이 변동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시겠다, 내가 단기 목표가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8월 내에서 22,000원 이상을 돌파를 다시 탈환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24,000원까지 됐을 때는 조금 더 비중을 좀 라이트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매도하시거나 5%에서 10%는 매도를 하셔서 이수페타시스나 뭐 다른 종목들 조금 분할 매수하시고요. 조정 때 좀 매수를 하시고, 이후에 다시 이제 좀 수익이 올라오면은 매도하셔서 이때면 아마 대덕전자가 또 좀 소외가 되거나 네. 해서 좀 주가 좀 조정됐을 거예요. 그때 이 수익금을 조금 한 번 정도 다시 사시면은 금액 자체는 수익이 난 금액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아마 비중 자체가 조금 더 원비중에 거의 가깝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평균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22,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1,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손절가는 19,000원인데 이 가격까지 가기 전에 가능하시면 좀 비중을 축소하시자로 예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덕전자 살펴봤는데요. 대덕전자가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중요시 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사항이 생기는 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실적이 컨센서스는 부합을 했지만 올해 전망치에 대해서 다소 마냥 긍정적이진 않아서 결국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내용으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이 컨센서스에는 부합하게 나와도 마이크론처럼
주가가 또 꺾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대덕전자도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고객사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분명히 보이고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내 전망이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일단 SK하이닉스가 이미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압도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부분들을 미국이 당장 가져오긴 좀 어려울 거고 오히려 내년 이후에 양산 체제가 안정화됐을 때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네. 더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땡큐죠. 왜냐면 HBM 지금 납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납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는 좀 힘이 없게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언젠간 갈 것 같은데 언젠간 납품한다는데라는 식으로 반짝 상세에 따라 좀 조정되고 반짝 상세에 따라 조정되고 이런 현상이겠지만 정말로 HBM 시장이 축소가 된다라면은 SK하이닉스는 가장 먼저 탈출해야 될 종목이 되겠죠. 근데 HBM 시장이 과연 축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에서도 뭐 SK하이닉스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근거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HBM 시장이 성장이 더 될수록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더 빨리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HBM으로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분할 매수해서 비중을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좀 작은 두 종목을 좀 나누어서 종목 탄력을 잡으시면 조금 분할 매도하시고 다시 이 부분을 좀 저점 매수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려되는 부분까지 말끔히 해결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겨울바다님의 종목이에요. 오늘 저희 시작하자마자 이 종목 상담 부탁드린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배고픈 히딩크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었는데 113,500원 평단가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중은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이쯤이죠. 목요일, 금요일 잘 가다가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6%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뭐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오르니까 정유 섹터로도 좀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 12만 6천 원까지 도달했던 지난 20일에는요. 명확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이제 합병을 해서 네. 초거대 규모의 에너지 기업이 탄생한다라는 기대가 으로 급등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날 저도 비슷한 이런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날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왜 이날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다음 날 6월 21일이 그 노세영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아트 센터에 대해서 이 건물을 빼냐 안 빼냐가 네. 결정되는 날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연 최태원 회장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터트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게 사실상 SK 입장에서는 이미 노세영 관장의 축출된 게 뭐 사실상 결정이 끝났었구나라는 걸 좀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급락 매물 좀 빨리 나온 편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SK E&S가 주가가 촉발이 되려면은 일단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이 SK 그룹이 빠르게 좀 담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최태원 회장이 나는 바지 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SK 주주들이 더 지금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SK 그룹 나 도저히 못 참아먹겠다. 심지어 SK 이노베이션은 네. 지금 주가 보시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기업입니다. 2023년 7월 26일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에코프로비엠 150만 원 갔던 날 아닙니까?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연료전지 쪽에서 매출이 큽니까? 석유정유화학 쪽이 매출이 큽니까? 석유화학 쪽이 훨씬 큽니다. 네. 자,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다 2차 전지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아무리 정유 잘 갑니다. 뭐 에너지 기업 탄생합니다 해도 결국 지금 이 주가에서 이날 제가 그래서 좀 다른 방송에서 제가 이날 아마 팔고 나가는 거는 이제 뭐 극단적인 좀 예시를 좀 들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탈출은 지능순일 거다. 이동안 2차 전지로 올해 초부터 물려있던 분들이 다 이때 나갔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거의 좀 비슷한 그림으로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용장고가 이때 지금 한번 쌓이면서 오늘 좀 거래가 좀 이렇게 빠르게 나오진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는 사실은 이제 매수가 근처로 왔는데 30% 비중이시면은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정유 사업 부분으로 뛰려면은 정말 GS 글로벌처럼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러고 보니 얘가 있었네 이런 식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SK 이노베이션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 주가를 트리거를 만들려고 할까요? 아마 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은 좀 전략적 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중을 15% 내지는 10%까지는 좀 축소를 빠르게 하셔서 그래도 지금은 시간 대비하셨을 때 그래도 원금 이상 회복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 좀 당분간 발이 묶이는 현상은 조금 피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채팅창에 이 종목에 대해서만 세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겨울바다님께서는 30% 비중이 좀 많으신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 10% 내외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좀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좀 바라보는 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12만 2천 원대, 12만 5천 원대 이때 매수를 했을 네. 거예요. 근데 특히 이분들이 매수하신 분 중에서 비중이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SK 이노베이션의 에너지 부분보다는 2차전지로 가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꽤나 좀 버티면 못하고 있는데 이슈가 있을 때 한번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슈가 아마 아무래도 SK그룹에 대한 어떤 뭐 심사 결과들 그러니까 뭐 2심, 3심 이후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건데 이 기다림을 무작정 기다리시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러면 에너지 쪽에서 수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SK그룹이 하고 있는 석유 인프라 부분들에서 수요가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SK 이노베이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이든이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지금까지 주가는 바이든 믿고 2차 전지로 믿고 갔는데 주가가 지금 완전 끝장났죠? 네. 그럼 오히려 석유화학 쪽을 간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 본연의 매출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석유 정유화학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매일 밤에 물 떠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맞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드리면 일단 오늘 기준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터치하고 좀 빠졌습니다. 네. 근데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면 거래량이 지난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NS 합병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높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 거래량이 자, 언제와 비슷하다고요? 이 7월에 에코프로PM 때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많이 좀 손을 좀 덜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정유화학 쪽에서 좀 기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 지금 그 오펙 플러스가 올해 이제 600만 배럴, 그러니까 2021년 기준인가요? 이때 기준으로 640만 배럴을 감산하는 합의를 연장을 했죠. 그러면 하반기까지 좀 주목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13만 일단 13만 원까지 하반기 가격에서 도달을 한다면은 과감하게 이때는 좀 비중을 빠르게 뭐 반절 이상은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좀 긍정적이라 보고요.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이제 내가 지금 손절을 고민하겠다. 나는 손절 매도 충분히 각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현재 구간에서는 10만 5천 원이 네. 이제 최종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질문이 정말 많네요. 지난주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전체적인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숙님의 종목 살펴드릴게요. 삐아고요. 21,600원, 비중은 20%.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비중도 적절하신 것 같고 21,000원이면 현재 가격보단 살짝 손실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6월 14일 25,000원까지 갔다가 요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삐아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올해 진행을 했죠. 네. 올해 4월에 진행을 했는데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금 4월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가장 빨리,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도래할 가능성이 큰 이벤트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아마존 뷰티 뭐 이거 생각하실 건데 아닙니다. 삐아는요, 지금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거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보호예수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물량들이 터져나올 때, 사실 단기적으로 좀 주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화장품 자체에 대한 주가 기대는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제 삐아도 그렇고 많은 화장품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산업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뷰티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특히나 또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화장 많이 지워지죠. 그러면 화장품이 또 빨리빨리 쓰여집니다. 다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화장 고치고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대응을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지금 매수가가 21,600원이시고 비중은 20%인데 저는 일단 목표가는 이제 24,000원 정도 됐을 때 만약에 이제 7월 중순, 그러니까 15일 전후로 해서 만약에 24,000원 벽을 좀 도달을 하면은 이때는 한 10% 정도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10%에서 10% 정도는 딱 매도를 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이 종목이 7월 이후에도 또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이 삐아가 잘 가려면은 이제 언론에서 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CJ 올리브영이 매출이 잘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내용이 좀 조용하다, 그러면 삐아도 조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표를 좀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는 무엇이 있냐면은 7월에는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7월, 8월, 7월 정도에는 우리나라 한국에 방한하는 외국인 수가 좀 일시적으로 줄겠죠. 뭐 물론 이번에 저기 파리 올림픽에 우리나라도 선수단들이 좀 많이 적게 출연하다 보니까 결국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별로 뭐 그렇게 놀러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수 소비로만 의존하겠냐? 그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성은 상승은 유효하지만 일단 삐아가 이제 3개월 내에서의 보호에서 물량들 출애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내한 외국인들이 7월에는 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름철 소비를 좀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좀 사람이 덜 오기 때문에 일단 컨센서스를 조금 하향 조정하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7월, 8월, 그러니까 3분기 내에서 24,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빠르게 비중 축소, 그러니까 10% 정도 축소를 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18,000원입니다. 그래서 18,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7월 아까 말씀드렸던 이 7월 25일 이후에 좀 나오는 모습인지 네. 아니면 그 이전에 나오는 모습인지 따라서 좀 매매 전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나온다면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기다려서 차라리 주가가 16,000대까지 빠지길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매도가 차라리 빠지시길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차익 실현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BR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좀 네. 바람직하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중에 한 21,000원, 22,000원, 22,000원 정도 돌파하면은 5% 정도는 매도를 하십시오. 5에서 10% 매도하시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24,000원대 한 번 더 매도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화장품주는 아직 쉽게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더라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계속 일단 가지고 좀 진부하더라도 좀 들고는 가셔야 된다고 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쉽게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 짚어주셨지만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되는 게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7월 20일쯤 넘어서는 이제 이 종목이 4월 25일에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풀릴 수 있다라는 점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다음 주쯤에 5% 정도를 비중 덜어내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예,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온 시스템이요. 한온 시스템이요. 예, 예. 네, 평당가랑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7,200원인데. 네, 7,200원. 예? 20%입니다. 20%요? 날마다 빠져요. 날마다 빠져요. 실적도 괜찮하다는데. 지금 보니까 차트상의 흐름이 1월 달쯤에 7,290원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혹시 시청자님은 언제쯤 사셨어요? 네, 그 무렵에 샀습니다. 그 무렵에 딱 사셨군요. 네, 네. 네 그럼. 알고. 네, 그럼 저희가 이 종목이 다시 반전을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바로 네.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지금 목소리 들으시면 고민이 많으신 게 느껴집니다. 매일 빠져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한온 시스템은 저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인데, 사실 주가가 좀 이상할 정도로 좀 안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좀 뭐가 좀 수상합니다, 사실. 지금 한온 시스템이, 그래도 이제 냉난방 공조 쪽, 정도 있으면 차량 공조 시스템 쪽에서는 그래도 1위 기업이고, 네. 그동안 이제 굉장히 좀 탄탄하게 만들었던 기업인데, 지금 이게 뭔가 지금
회사 지분에 대해서 지금 매각 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건지 그 부분을 좀 아직까지 제가 좀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조선일보에서 지난 5월에 발표했던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한국 타이어가 일단 한온 시스템을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는데 33% 지분을 인수하는 투자자의 각서를 이제 밝혔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사모펀드가 지금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해서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아직까지 좀 감은 안 오는데 실적만 가지고는 저는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좀 수상하다 싶은 게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지난 4%가 지금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종목이 주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십시오. 이때 이제 지난 10월에 주가가 좀 떨어질 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외국인 지분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네. 그냥 한 1% 내외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를 트리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 5월 초순이었던 이 매각 이슈가 좀 나오면서 손바뀜이 되다 보니까 좀 이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과감하게 지금 비중을 10% 내지는 뭐 10% 미만으로 좀 가능하면은 빠르게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 네. 이 기업이 만약에 그럼 7,000원대까지 다시 반등을 하려면은 그러면 방법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했을 때 이 부분들이 계속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한온 시스템이 지금 당장 빠르게 주목받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매출은 굉장히 좋죠. 실적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 기업을 내가 지금 안 쳐다보고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사실 제가 뭐 딱히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이 기업이 지금 PER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 PER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PR 지표가 지난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PR 지표, PR이 무려 이제 211배입니다. 211배. 그니까 이 해인데. 그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이때가 당시 그거였죠. 이 3월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던 때인데, 2월 3월 발발했던 때인데, 이때는 오히려, 그래도 팬데믹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펼 거다. 경기 확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더 아직까지 인플레 놓기 때문에 금리를 높였지만, 네. 내년 정도에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가 그게 2023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온 시스템에 대한 기업 가치 훼손은 상당히 큰데, 일단 정말로 내가 이거 주가, 내가 지금 20% 자금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진짜 한 10년 가져가겠다 이런 분이라면은 제가 뭐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빠른 이탈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이 종목을 접근할 때 내가 얼마에 되면은 빠져야겠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이 7,000원대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작년 정도에 매수를 하셨겠죠. 작년이나 작년 2023년도에 아마 매수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한번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때 더 갈 거라 생각하지 누가 빠질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손절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 10월입니다. 지금 6개월이 넘었죠? 네. 그러면 6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연간 수익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약 한 20% 조금 25% 그냥 후퇴를 했으니까 저는 지금 30% 정도 후퇴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6개월 동안 본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럼 60% 연손익을 보는 셈인데 이 부분부터 좀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끈기를 아예 가져가시고 나 진짜 반토막 나더라도 가져가겠다. 3,500원까지 빠지더라도 나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다리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보유를 하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종목 교체. 지금은 조금 시급하다. 그래서 5% 내외만 남겨놓으시고 뭐 15%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한온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5% 정도 비율만 갖고 가자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세요? 아, 이거 잘 못 오는 사람이라. 네. 그 오늘 멘토님 말씀 잘 알아듣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꼭 조금 네. 수익을 보시면서 손실 최대한 줄이시기를 저희가 응원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마지막 종목 한온 시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벌써 55분이라서 이제는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들어봐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는 7월이 시작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라는 거는 이제 반기가 바뀐다는 거죠. 그쵸?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바뀌는 시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반기 개선세를 잡을 것이냐인데, 2분기 실적이 지금 안 좋은 기업들이 사실 하반기 때처럼 극단적인 반등을 하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근데 반등할 가능성은 테마 장세.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도 지금 다 급락 나왔죠. 네. 좀 최근에 조정 많이 나왔는데, 또 하반기 되면 또 한번 이슈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함정이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에 조금 더 비중을 더 두시자.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랠리 기대감보다는 당장 코앞에 있는 실적, 그러니까 7월 한 달까지는 이 실적세에서 주목을 하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반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했던 계획이 틀린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이번 주말 중에는 적어도 돼야 됩니다. 이번 주말 중에는 좀 가능한 돼야 되고, 네. 늦더라도 7월까지는 포트폴리오 정비가 완료돼야지 다음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이다. 내가 원래 손절을 하기로 했던 종목인데 이때 할 거리라는 게 사실은 이 반기로 어느 정도는 좀 식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언제 할 거라는 마음만 가지고 접근하신 게 아니라 내 선택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이걸 반등하더라도 내가 이걸 대체할 만한 종목이나 산업군을 무얼 보겠다를 그쵸. 확실하게 분산을 하셔서 지목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시 변동성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증시 변동 조심해라 한다 말씀해드리고 있는데 추격 매수 반드시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게 좀 표현이 좀 저속할 수 있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 내고 단타 치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기관 매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의외로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오히려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상한가 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매도를 분할 매도하십시오. 반절 여지 3분의 1 매도, 3분의 2 매도, 이 매도를 이 종목 테마에 따라서 조금 비중을 나누시고요. 마지막으로 순환매 대비. 이 부분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헤지에 대한 부분들 항상 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분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저희가 준비한 수선이 여기까지고요. 하반기에도 저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